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 살피겠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부터 볼까요? 장 초반부터 강하더라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를 태양광사업 쪽에서의 대폭 개선이 올 한 해 이뤄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솔루션의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3% 넘는 상승을 지금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그래도 양봉 그려가고 있죠. 2만 3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판지주 볼까요? 앞서 제지주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온라인 쇼핑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러면 택배 물량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테고 이렇다면 택배 박스 수요 또한 함께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박스를 만드는 원재료가 골판지잖아요. 그렇다 보니 관련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제지주들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대림제지가 15% 강세,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도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이어질지는 되게 궁금한 포인트가 돼요. 자, 다음 봅니다. 지어소프트. 이것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동안 새벽 배송 관련한 것이 이슈가 되었을 때 그때도 이제 부각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 또 온라인 쇼핑,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이런 새벽 배송 업체들의 관심이 또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마켓컬리와 관련한 종목은 없고 이 사회에서 오아시스 마켓을 갖고 있는 지어소프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오아시스 마켓 앞으로 매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이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주가 10% 이상 상승인데 앞으로도 이거 눈여겨봐도 될지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롯데쇼핑 보겠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신저가 기록입니다. 롯데쇼핑, 이마트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쫙 깔아놓고 있던 업체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란 기대를 걸고 있긴 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요. 하지만 지금 10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또 관계사 중에 또 호텔 롯데의 상장 기대감도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볼게요. 이 종목도 장중 강한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7%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고 웹툰 성장 기대감은 여전해서요. 올해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롯데쇼핑부터 볼게요. 어쨌든 사회적인 그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좀 부진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더 이 투심이 위축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통주는 악재에 악재가 겹쳤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지금 내수 부진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다 보니까 내수 부진이 더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어쨌든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제 높은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결국은 그럼요. 이제 마트에 대한 방문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롯데쇼핑은 이제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년 동기비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넓은 매장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하고 고객들이 또 그 물건을 구매하려면 웬만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가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직가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높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비를 회수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30% 정도 인력을 감축하겠다라는 굉장히 고강도의 이런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이다라고 보셔야겠고 또 온라인 유통사와의 경쟁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생필품 쇼핑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타 구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만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업체와의 경쟁도 쉽지 않죠.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 업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오프라인 업체보다는 적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결국 이제 유통주가 살아나려면 국내 소비 심리, 물가, 어쨌든 내수 지표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월 달의 지표를 보면은 사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네. 1월 달 같은 경우 물가도 1%대를 회복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3포인트 정도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반영이 거의 안 된 수치다 이거죠. 그래서 2월 달에 나오는 물가 지표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2월에도 추가적인 개선을 이어간다. 그러면 이제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지표도 1월 달에 살짝 회복됐다가 2월 달에 다시 꺾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롯데쇼핑을 포함해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네. 긍정적으로 보기가 역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관련한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이제 월 초에 전월 수치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수치들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뭐 개선이 됐다라는 수치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확인 작업은 필요해 보이는 요즘인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제가 나빠요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신저가 종목이잖아요. 그쵸? 제가 네. 이 자리에서 신고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웬만해서는 잘 안 판다. 물린 사람이 없는 것이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네. 신저가는 딱 그 반대죠. 네, 어떠한 사람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100에 99명은 다 손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층층이 매물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저가 종목군들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반등할 때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은 뭐 롯데쇼핑이든 뭐 이마트든 뭐 롯데하이마트든 네. 국내 대형 오프라인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유통주는 전반적으로 매도나 비중 축소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유통주들입니다. 판도를 좀 바꾸려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참 쉽지는 않아요. 롯데쇼핑 투자액은 나빠요. 찍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히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지어소프트 보겠습니다. 지어소프트라기보다는 이 자회사인 오아시스 마켓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새벽 배송 업체들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초반에는 이 오아시스 마켓과 마켓컬리를 시작으로 했고 추후에는 뭐 쿠팡이나 뭐 다른 이제 업체들도 이제 대기업들도 뛰어들기 시작한 이런 시장인데 어쨌건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마트 이제 아까 얘기와 이제 연결이 되겠죠. 다 안 가고 온라인으로 다 시킨다는 거죠. 이 지어소프트의 주가 그런 반대로 주구장창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뭐 가능성 좀 커지는 건가요? 네, 뭐 주구장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우상향 기조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롯데쇼핑과 이제 딱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어소프트는 이제 IT와 광고 그리고 뭐 유기농 마켓을 비롯한 커머스 영위하는 업체인데 전체 매출의 70% 정도가 유통과 이커머스에서 나오니까 사실상 네. 자회사인 오아시스 마켓의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마켓은 그 매출 연매출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유통업체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매출이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역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배제하더라도 이 오아시스 마켓은 고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새벽 배송 업체잖아요. 새벽 배송 시장 자체가 1년에 지금 3배 정도 고성장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뛰어든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거고 물론 업계 1등은 마켓컬리예요. 지금 시장 점유율 40% 정도인데 지금 신규로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고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 마켓컬리에 비해서는 신생업체고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성장률은 마켓컬리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일평균 가입자가 한 3,4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도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신선식품 같은 경우 그 온라인 주문 비중이 요즘에 많이 물론 성장을 했지만요. 15%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 예를 들면 뭐 과일이라든지 뭐 네. 파나 양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아직은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아직까지는 익숙하게 잘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네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성장여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신선식품 시장에 마구 뛰어들면서 나중에는 또 성장이 정체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존의 진출에 있었던 오아시스 마켓의 성장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어소프트의 전체 실적을 이 효자 자회사가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말요. 말씀해주신 대로 과거에는 우리 뭐 우유도 신선식품이니까 뭐 온라인으로 산다는 게 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야채나 과일 같은 이런 제품들도 앞으로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의존을 하게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지어소프트 투자액은 좋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뭐 안 좋을 부분이 없어요. 오늘 한 12% 정도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네. 뭐 더 크게 치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다음 주 정도의 전고점이니까 눌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눌림이 있어도 결국 7천 때 돌파하고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지어소프트 눈여겨보는 종목으로 킵해둘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 볼게요.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닌데 오늘 시장에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세요? 일단 게임주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인소프트 요즘에 주가가 좋았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제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게임을 한다. 네. 뭐 실제로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스터블루는 이제 웹툰과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두 가지 모두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웹툰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30% 정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년에 100만 명 정도 신규 가입자가 미스터블루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유료 결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스터블루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화 부분이 무협 만화예요. 무협 만화면 무슨 약간 옛날 시대처럼 막 갈대밭 나오고 네. 칼 든 무사들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무협 만화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장편이라는 거. 그래서 한 번 팬층을 갖추면은 그 팬이 끝까지 떠나가지. 보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령층이 좀 높다는 거. 30대나 40대 분들이 또 무협 만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스터블루의 강점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웹툰 업체와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게임 부분인데요.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한 30분 전에 확인했는데 구글 네. 매출 순위 22위 정도니까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이게 나온 지는 꽤 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대만으로의 진출 계약,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오스 레드에 대한 그 해외 진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웹툰과 게임 두 가지를 영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그 시너지가 있어요. 웹툰이 성공을 하면 그 웹툰의 IT로 게임을 만들면 흥행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복합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이 종목이 오늘의 탑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미스터블루 눈여겨봅니다. 물론 앞서 지어소프트도 좋긴 하지만 저희는 이쪽으로 힘을 실어볼게요. AR인베스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1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이제 160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육군과 공군 부대뿐만 아니라 조금 전 서울 서초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얼마나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공포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주말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환시장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원달러 환율이 1,206원
6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개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또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단이 지지되긴 했었지만 코스닥은 메이저 수급 주체들 모두 또 매도를 택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이 불안한 상황 보이면서 장중 지수가 2% 넘게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금요일장입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5% 가까이 내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170선까지 내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2162.80포인트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5일선과 20일선은 물론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60일선까지 내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불안하게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저점을 조금은 딛고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1.98% 내림세고요. 668.14포인트 나타내면서 코스닥은 뭐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670선을 내주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요일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환율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들어서 더욱더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1209원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209원 10전 나타내면서 거의 10원 가까이 다시 한번 환율이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비해서 모두 다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붕약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요. 0.34% 오름세입니다. 3040선 나타내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효과가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조금 전 마감 지었는데요. 0.39% 내림세고요. 23,386엔대에서 마감을 지으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증시, 중국 증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해 보시죠. 역시 모든 종목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파란불이 들어온 채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나마 IT 투톱은 또 양봉을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다라고 조금 다행으로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8,800원에서 59,000원을 깨고 내려간 채 부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그래도 양봉으로 올려 세우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5일선도 20일선 밑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 1.3% 내림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이닉스도 1% 내외 또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무리 짓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즘 계속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 연속 내림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2.4%의 내림세, 바이오시밀러 투톱이 일제히 부진합니다. 셀트리온도 1.1%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분위기가 마찬가지인데요. 솔브레인을 제외하고는 또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부진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전장은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더욱더 부진한 모습 보이며 거래 마쳤습니다. 거의 4% 가까이 내림세고요.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6만 5천원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 6만 4,3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바이오, 컨텐츠, 그리고 5G 일제히 다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1.7%까지 내림세를 보였고요. 어제장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상승분을 오늘 모두 다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6.3%까지 급락이고요.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85,80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코로나19 관련주가 일제히 시장을 지배하면서 상승률 상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다라고 밝히면서 교육 관련주, 특히 인터넷으로 강의를 보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률 상위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개라는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전장부터 상한가 진입했던 아이스크림 에듀 상한가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YBM넷도 새로운 교육 관련주라고 떠오르면서 역시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메가MD 비상교육, 애니, 능률 같은 종목들 다섯 종목이 모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메가스터디도 26%까지 급등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역시 장중 상한가 진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밑으로 보시면 이퓨처, 디지털 대성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하면서 교육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는 택배 관련주도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재지가 17% 급등이고요. 대형 포장, 테림 포장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탄올 관련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에탄올
에탄올 수요에 이제 비상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손소독제의 원료가 되는 에탄올이 수량이 부족하다라고 밝혀지면서 여기도 매기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MH 에탄올이 점 상한가 기록합니다. 역시 두 번 연속 가격 제한폭을 채워주는 모습이고요. 이수화학은 조금 상한가 풀리면서 거래 마쳤네요. 27% 급등입니다. 11,55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한국알코올, 창해 에탄올 같은 종목들도 역시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에탄올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시세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랩지노믹스가 오늘 다시 한번 16% 급등이 나오지만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정리해드리겠고요. 진맥트리스, 파시에 같은 종목들도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웰크론과 오공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 관련주들은 조금 시세가 연속되진 않고 있다라고 정리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하락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인 장이다 보니까 52주 신저가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거래소의 신저가 종목부터 정리 조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경기 내수주라고 불린 종목들이 일제히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보셨던 롯데쇼핑도 신저가 기록하는 모습, 이마트 동반에서 신저가 기록합니다. 2.3%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반적으로 현대그룹푸드, 신세계푸드, SPC 삼립 같은 음식료품 그리고 음식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부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관련주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인데요. 한섬과 LF 같은 종목들도 신저가 기록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도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역시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워낙 또 금리가 낮고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NH 투자증권, 대신증권 그리고 금융지주, 보험까지 일제히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도 많은 종목들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소재는 기업 자체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해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24%까지 급락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대북 관련주도 일제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 아난티, 서암 기계공업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오늘 신저가를 한 번에 기록해주는 모습 보였고요. 밑을 보시면 CJ 프레시웨이 역시 부진합니다. 4.3%까지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앱클론, 옵티팜 같은 종목들이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경기 민감주 화학과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 신저가 기록합니다. 흥국과 YOM, 에버다임 같은 종목들도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시세만 간단하게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맥스와 FCNC가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5% 오름세지만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FCNC도 2.2% 오름세를 보였고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안을 여전히 할 것이다라는 모멘텀까지 아직 안고 있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사고 있습니다. 2,180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홀로 비슷한 물량을 팔아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14거래 연속 매도 폭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730억 원을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316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개인홀로 1,143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의 마감 시황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